저는 주로 카페에 오면 아메리카노를 시켜요.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걸 주문해 보려고 해요. 여기 커피 말고 다른 거 뭐 있어요? 아, 바닐라 라떼요?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? 라떼 말고요. 밀크쉐이크도 있네요.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있네요. 맛있어요? 어떤 게 잘 팔려요? 아, 네.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아메리카노가 좋을 것 같아요.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게요. 죄송한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. 네, 톨 사이즈로요. 카드 결제 되죠? 보통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실 거예요. 네, 여기서 마실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잘 마시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앞으로 커피 마실 때 꼭 연습해보세요. 알겠죠?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을 신청해주세요. 그리고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책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마을버스는 정류장이 되게 가깝게 서로 가깝게 있어서 일반 버스로 가면 한 정거장 거리를 마을버스는 두 번, 세 번 나눠서